오늘은 이 스틸포스 이 그라인드를 TH100, TH100 공구장이 추천을 하는 건데 샀습니다. 이 성능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. 무게는 이거 뭐 원래 묵직한 게 가스통을 잘라 보겠습니다. 가스통 요거 자를 때 주의해야 될 게, 가스통은 요거 이거 곡골을 열었다 해서 제가 뭐시기냐 안에 잔류 가스가 있어요. 이거 완전히 풀었다 해서 안에 저 뭐야 유전기 같은 가스가 있기 때문에 이 그라인드 질하면 뻥 하겠죠. 예. 아, 뭐 요즘에 뭐 구독자 분들도 뭐 많이 안 누르고 뭐 좋아요도 많이 안 누르고 그래가 한번 터트려 보려고, 예, 잘라가지고 뻥 터트려 보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농담이고. 야, 지금 이거를 자를 때는 안전하게 자르려 그러면 요 안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한번 빼십시오.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빼면 터질 일 없이 안전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. 절대 요것만 풀었다고 해서 절대 뭐 이걸로 자르든 산소로 자르든, 저 산소 있죠, 산소. 예, 산소. 산소하고 저 가스통 있죠. 이렇게 작업하면 큰일 납니다. 이거 안전조치 안 하고 자르다가 큰일 납니다. 일단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그라인드 성능이 어떤가, 일반 그라인드하고 힘 쓰는 거나 뭐 한번 이거 무게는 좀 있어요 계양 거보다.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. 속도 조절기가 있거든요. 1에다 놓고 하면
가스통 이제 한 바퀴 자르는데 계양 걸로 하면 애 먹거든요. 힘이 붙이가 이거 중간중간 빨리 나가지 뭐예요. 이거 뭐 손목힘만 좋으면 이거 충분히 쓸만합니다. 뭐 그렇다고 제가 힘이 좋은 게 아니고. 무이거입니다, 무이거. 이 속도 조절까지 되니까 뭐요, 뭐 빼빠질 할 때, 그럴 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쇠솔 할때 너무 빠르면 솔날이 튀어가지고 박히거든요. 그러니까, 야, 날은 뭐 이거 독일제인데 알거 없고. 아, 저 킹포스 썼으니까 중고됐네. 아, 상태 한좀 봤나 팔락했는데 중고 대신 써야지 뭐. 하여튼간 요거 괜찮은 가격대도 크게 안 비쌉니다. 5만 5천원 정도. 5만 5천 정도. 야, 물건이네 물건. 잘라봐. 아, 야, 야, 잘랐다. 희한하네, 희한이.